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취업준비생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통 면접을 볼 때 필요한 게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 보통은 이런 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장이 만원, 이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필요하기는 한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시가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뭐 아무 곳에나 간다고 빌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정된 업체를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 주거지가 인천이어야 되고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품목은 남녀 정장 상하의 그리고 셔츠나 블라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여 횟수는 최대 3회. 단 장애인 구직 청년의 경우는 최대 5회라고 나와 있네요. 대표님. 네. 혹시 면접용 정장을 네. 잘 입는 뭐 노하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좀 어떤 건지. 네. 우선은 직종과 직군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면접을 본다 하면 컬러군이 너무 밝으면 좋지 않아요. 밝은 네이비라든지 뭐 밝은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다크 네이비나 아니면 네이비 정도의 채도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흔하게 면접 정장에 입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들은 블랙 정장을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컬러를 대비해서 입으시면 좋으시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정말 잘 맞는 걸로 고르셔야지 컬러도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중요하고 네. 컬러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을 대표하는 컬러를 넥타이에 입히면 좋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네. 그쵸?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저도 네네. 좀 이렇게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이랑 정장 입어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